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며칠째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중앙 난방기가 고장이 났고 점검조차 소홀했었는데 관리사무소는 온열기구를 사라는 대책뿐입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오피스텔 난방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입주 세대 절반이 넘는 280여 세대나 됐습니다. 아무런 공지도 없이 밤새 떨다가 해결에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답변만. 그리고 일주일째 냉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10시 반인데요. 내부 온도를 보니 15도라고 나옵니다. 입주자들은 새벽이 되면 방이 더 추워지고 동틀 때쯤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있다고 말합니다. 욕실에 온수를 틀고 부엌에서 물을 끓여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간 주민도 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쉴 수가 없어서 호텔방 빌려서 쉬다 왔습니다. 자비로요. 고장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난방기입니다. 이 안쪽에서 물이 새면서 지금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쪽을 보면 2003년 12월에 제작됐다고 나옵니다. 20년 동안 내부 점검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로 30만 원씩 받는데 대체 뭘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리사무소 해명은 황당합니다.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일부에서 점검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주문 제작을 해야 해서 2월 말에나 난방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온열기구를 사서 쓰라며 세대당 20만 원씩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일단은 뭐 화재 그런 것도 무섭기도 하고 전열기구를 틀면 전기세도 어쨌든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취재가 시작되자 관리사무소 측은 고장나지 않은 난방기로 절반씩 번갈아 난방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 반발은 여전합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